20번째 주제입니다. 20번째 주제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뭐라고 했나요? ABC는 Asset-Backed 크립토커런시잖아요. 그런데 요 ABC의 Asset이 왜 ABC라고 했느냐는 거죠. Asset Backed Cryptocurrency인데 이걸 Currency Backed, Fiat 혹은 Fiat Backed, Fiat Currency Backed라면 FBC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Asset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Asset이 될수 있는 것은 Asset은 not only include fiat currency, but other valuable assets too. Also, valuable assets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 시장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 market value라고 표현합니다. market value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이 다이 크립토커런시 ABC의 기저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Asset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valuable asset, valuable assets이라고 하는 것은 are those of which market values are 합리적으로, rationally estimated. 합리적으로 시장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 이것들이 valuable asset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딩, 토지,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valuable asset이죠. 그죠? 심지어 뭐 기름도 valuable asset이잖아요. 돈 내고 사야 되니까. 그리고 워털도 마찬가지고, 페이퍼도 그렇고, 머신 기계들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valuable asset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저자산으로 해서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ABC입니다. 그죠? 상당히 요거는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고 또 상당히 바람직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해서 그러면은 내가 발행한 크립토커런시가 그 기저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저자산이 피아트 커런시인지 아니면은 건물인지 땅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걸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귀중한 정보니까. 그래서 IPv6 주소 IPv6 주소에서 IPv6 포맷 이미지 보면은 앞에 네트워크 프리픽스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트워크 프리픽스 쭉쭉쭉쭉 인터페이스 에리어 여기 돼 있네. 앞에 64비트가 네트워크 프리픽스 그리고 뒤에 64비트가 인터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네트워크 프리픽스 64비트 중에서 마지막 16비트, 48비트부터 64비트 사이죠, 그죠? 요 영역, 요 영역 2의 16성이니까 65,536이 되겠죠? 65,536종의 기저자산을 여기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금액이 되겠죠? 냉장고다. 그럼 냉장고를 지칭하는 코드가 예를 들어서 13,536번이다. 그럼 여기 13,536번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해당하는 ABC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 냉장고의 주소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니까 이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냉장고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지금 소유자가 누구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그 사용년하는 몇 년이고 지금이 몇 년도고 몇 년도까지이고 이것이 다 기술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말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 어몽 지셀 아 뭐예요? 익스체인징이죠. 아 투 익스체인지 투 익스체인지 아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이게 맞나요? 아 익스체인지 맞구나. 익스체인지 원 카인드 오브 ABC to another kind of ABC. ABC들 간의 교환이란 말이에요. 한 종류의 ABC와 다른 종류의 ABC 간의 교환이 트랜잭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스페이스 웹에서 말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4-1 만약에 one kind is if one kind is ABC backed by fiat currency and the other is backed by other asset이라고 그럴까요? other asset 이것이 이런 경우 this transaction is sell or purchase transaction. 하나는 fiat currency에 백된 ABC고 다른 것은 기타 자산에 의해서 백된 ABC. The other ABC. 이 경우를 우리는 구매 혹은 판매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혹은 commerce transaction. 상업적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하나는 ABC고 다른 하나가 another fiat currency. 한 종류의 하나는 fiat currency. 하나의 fiat currency.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코리아 원에 의해서 ABCD 백된 거고 다른 하나는 일본 엔화에 의해서 백된 ABC 이 두 개를 서로 간에 교환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환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Foreign exchange 외환 거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종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니까 하나는 fiat currency가 아니고 a kind of asset, a kind asset, such as land이고 다른 하나는 another kind of asset, kind of asset일 수도 있어요. such as land, 땅하고 빌딩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혹은 자동차와 어떤 빌딩을 땅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물물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걸 asset to asset transaction 물물 교환 표현하죠. 이렇게 세 종류의 교환 거래를 우리는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상당히 좀 추가해서 적어놓을 만한 내용이네요. 옆에 지금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느라고 대단히 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보완해서 적어놓은 게임.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어떤 교환되는 자산이 익스펜더블한 에셋이냐 그러니까 소모할 수 있는 자산이냐 종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일 수도 있고 또는 디프레시어블 혹은 에멀타이저블 감가상각하거나 감모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모상각하거나 감가상각이 될 수 있는 자산인가?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amortizable. 그죠? depreciable asset이죠.
감모상각은 감각상각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상품권, 영업권 이런 게 감모상각이라고 그래요. 어. 회계학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낯이 빠졌네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산들, 땅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Those assets.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는 자산들은 그 ABC가 분기 내에, 일정한 시간 내에 분기 내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가치가. 그죠? The face value of those ABC shall be disappear. 아, 위에 적어놨네요.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가치가.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감모상각이 되는 자산들을 기저자산으로 하고 있는 ABC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상각 사라지게 되죠. 이걸 상각 방식도 정액 상각 혹은 가속 상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가치가 공중으로 증발하는데 익스펜더블 에셋은 신속하게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디프리시어블 에셋은 천천히 수년간에 걸쳐서 그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기타 이런 땅이나 이런 것을 기저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항구적으로 남아 있죠. 이해되시나요? 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장부로 처리를 할 것인가,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요 ABC 속에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ABC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ABC 그 자체가 지슬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ABC 자체가 하나의 지슬입니다. 하나의 지슬이라고 하는 것은 ABC가 하나의 펑션이고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의 ABC는 그 자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위이고 그 자체가 지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BC 스스로 나는 곧 사라질 가치가 사라질 화폐 암호화폐이다. 혹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암호화폐이다. 혹은 나의 가치는 항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가치의 상각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니까 ABC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그 자체가 펑션이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블록체인 과정들 지금 다 듣고 오셨죠? 다 그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미 설명해서 강의를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리 ABC 시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죠. 왜냐니까? 모든 ABC가 그 자체로 스마트 컨트랙트란 말이죠. 그죠? Every ABC unit itself is a smart contract입니다. 이렇게 코딩을 진행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국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기저자산으로 해서 ABC를 발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저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이 갭으로 이전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피아트 커런시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ABC를 발행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혹은 소유권이 ABC 갭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그걸 기저자산으로 해서 ABC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혹은 저당권이나 소유권을 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ABC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자산담보부 증권의 발행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또 구현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하나의 국가, 그죠? 하나의 국가죠.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BC를 구현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이 하나의 시스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있는 65,536종의 장부들 중에 어느 하나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장부에 기록되어진 자산들 간의 상호 교환이 발생하는 거고, 따라서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의 재무제표, 회계장부가 하나의 장부로 통합된다는 거예요.